안녕하세요. 소소한 공방 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었던 원단 가르기 사용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때 바로 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콘센트가 맞지 않아서 교체를 좀 했어요. 다이소에 가서 감전방지 접지 플러그라는 것을 구입을 해 와서요. 앞에 이렇게 땡깡 잘라서 머리를 바꿔줬습니다. 제 신랑이 220볼트에 바로 끼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버튼은 작동을 했다가 일시 정지했다가 하는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칼날의 방향을 반대로 아니면 정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버튼이에요. 그리고 칼날이 돌아가는 속도를 가속시킬 때 그리고 감속시킬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왼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올리시고요.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일시 정지, 작동하고, 일시 정지, 작동을 시킨 다음에 누르면 칼날 방향이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숫자가 칼날이 돌아가는 속도예요. 회전 속도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빨리 돌고요. 그리고 감속을 하시면 조금 천천히 돌고요. 저는 한 4천 정도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른기 위쪽 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칼날이 있습니다. 시접 가름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시고 가지고 계신 이중집 원단을 넣어 볼게요. 지금 이 플라스틱 보호대에 밑으로 들어갔을 때 헐렁하면 안 되고 조금 빡빡한 느낌으로 딱 맞아야지 원단이 이렇게 딱 중간에 위치가 되겠죠. 만약에 공간이 너무 헐렁하다고 하면은 원단이 들어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칼날이 원단의 한가운데서 바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는 너무 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높이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이렇게 얇은 쇠로 된 링이 있습니다. 이 링으로 이 보호대 높이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옆에 동일한 수량을 먼저 빼주세요. 쇠를 거시는데요. 쇠는 옆에 가이드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나 너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볼트가 회전하면서 이 쇠에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리가 납니다. 우선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말고 높이를 맞춰서 칼날 위쪽에서 원단이 들어가는 그 깊이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이드의 선을 맞출 때는 칼날의 제일 뾰족한 부분에 시접자를 댔습니다. 시접자를 대고 깊이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깊이가 맞지 않을 때는 1.5 맞추시고
고정을 먼저 하시고요. 옆에 가이드도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갈라졌네요. 그러니까 원단의 이 보호대의 높이와 칼날의 높이를 잘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호대의 높이와 그다음에 칼날의 높이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원단에 잘 맞춰서 지금 계속 변경을 하시면서 작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도 한번 해볼게요. 칼날이 조금 높아서 보시면 칼날이 조금 높아서 원단이 지금 다 잘려 나갔죠. 이쪽에. 그러면 칼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칼날이 내려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칼날이 올라오고요. 이쪽으로 잘 잘렸습니다. 사용하시려고 하는 원단들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 원단의 시접을 갈라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